아, 이 형 자꾸 마사지 해달라고 그래. 풀라고 지금 기다리는 중. 아까 대기실에서 음료수 먹고 있는데 이 형 갑자기 와서 음료수 끌고 나서 이런 거. 준이가 잘해줘. 착해가지고. 이것도 쓰셨으면 된다, 이거. 이제 이 마이크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맞아. 이것도 곧 이렇게 될 거야. 너무 예쁘다. 우리 은색이 거의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바꾼 거잖아. 이런 리허설을 하는 게 정말 콘서트가 다가오는 그 실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 리허설 하는 게 오늘 체크를 잘해서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많은 사람 보고 싶어요. 해줄 수 있어요? 기다렸다가. 이거 약간 좀 너무너무 소중한 노래예요. 너무 추억이 많았죠.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다가 잠깐 같이 해볼까요? 자, 하나, 셋, 넷, 함께. 더 열어도 될까요? 최근 스케줄을 말씀드리자면, 그전에도 계속 스케줄이 다 있었지만, 키트 활동을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뮤직비디오를 찍고 해외를 넘어가서 해외 활동을 공연이나 스케줄을 하고 한국 와서 바로 이제 콘서트 준비를 하는데 지금 거의 다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워낙 공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씩 수정하고 좀 리믹스되는 부분이 빨리빨리 이제 공연도 음원은 좀 빨리 정리하고 그랬어가지고 좀 되게 급하게 빨리 계속해서 거의 하루 종일 계속 연습실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계속. 뮤지컬의 테마로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 키시트 안에서. 저희가 빨리 틀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완벽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될 텐데. 집중해서 연습해야 돼. 13명, 13명 버전으로 스페셜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드림 콘서트에서 13명 버전은 일찍이 했었어요. 근데 제대로 된, 더 세팅이 된 거침없이를 한 건 이번 콘서트가 처음이라서 많이 재밌지 않을까. 부석순의 에너지, 저희 세븐틴의 에너지까지 합친 건 더할 나위 없이 신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틀리는 팬분들이 아예 한 번도 안 모아서 준비했고,
트라우마 락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노래 분위기는 우중충한데 좀 들으면 신날 법한 그런 무대를 연출할 것 같아요. 포옹이라는 곡을 부르는데 저희가 무대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곡이거든요. 이번 콘서트 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좀 부르면서도 저희도 감동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울컥울컥 하면서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저희 목소리나 숨소리가 더 잘 드러날 수 있게 무대 구성도 좀 되게 집중을 될 수 있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악의 연습도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무대하다 울 수도 있어요. 13월 중 예상돼요. 인트로 약간 이번에 좀 특별한 느낌 가는가. 그래서 뭐 아마 13월 중에 잘 울린 거 같습니다. 수채화 같은 무대. 수채화 같은 무대. 시야부터 의상, 이제 스토리적으로도 잘 이으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그런 멤버들끼리 스태프분들 선생님이랑 집중하면서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저희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네. 감동도 받으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콘서트는 좀 더 세련됐다고 할까요? 전 콘서트의 느낌보다는 초점을 더 세련되고 성숙해진 느낌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솔로곡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단체곡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유닛곡이나 이런 걸 더 보실 수 있기 때문에